안녕하세요. 구피맘 채널 구피맘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온도가 좀 풀려가지고 제가 창문을 열어뒀는데도 실내 온도가 거의 20도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구피들이 이제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애들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많이 놀고 있죠. 부수동 고사리도 지금 번식한 것도 잘 자라고 있는데 보스턴 고사리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르노 같은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르노에 그냥 뭐 말라 죽은 그게 아니고 얘들을 그냥 버리지 말고 꺾지 말고 안으로 속에 넣어주면 여기서 새순이 다시 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얘들처럼 이런 식으로 새순이 새롭게 나는데 이거 일일이 이렇게 좀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여기다가 흙을 봄변턱도 되고 약간 영양분 있는 흙을 위로 올려주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르노 관리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려주면 훨씬 좋아요. 이 상태로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하고 돌아서자마자 금방 애들 색깔도 녹색으로 아주 예뻐집니다. 예뻐지고 애들이 생기를 내면서 싹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르노를 일일이 하지 못하니까 위에다 그냥 이렇게 흙을 새로 덮어주면 되게 좋습니다. 애들이 되게 잘 자랍니다. 그럼 일일이 이제 묻지는 못하니까. 왜냐면 러너들이 굳이 그땅 안에 쏙못 들어가도 이 흙, 알갱이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애들이 새순을 뿌리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런 새순들. 이런 새순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에서 이 보스턴 고사리 있잖아요. 이 고사리를 강조를 하는 이유가 얘들이 공기 정화 능력이 진짜 탁월합니다. 공기 정화 능력도 탁월하고, 이게 습기를 조절하는 거 있죠. 저는 이게 구피 안방을 유지를 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게 이제 외부가 아니고 바깥이 아니고 실내다 보니까, 이 습도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잘못되면 곰팡이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방에 곰팡이를 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습도를 조절하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역할을 이 고사리가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알게 되고, 신경을 좀 써서 키우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됐죠? 이렇게 하면은, 르너도 다시, 새로 교체해서 다시 살아가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저절로 지금 시들시들 하는 거를 다시 제가 이쪽으로 데려왔는데 얘도 마찬가지. 조금 성장이 더딘 애들도 이파리 위에 올려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애들이 오거든요. 러너가 있는 애들은 러너는 저절로 홍수에 묻히고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 옆에 있는 데도 다 적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운 고사리인데 얘도 보면은 밑에 이게 다루놓거든요. 말라 죽은 게 아니고 이게 다루놓는데 얘도 일일이 이제 하나씩 워낙 가늘잖아요. 얘들을 흙 속에 넣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애들 이렇게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되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밑에도 이런 것들이 다 다루놓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화분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고 이렇게 뿌려줍니다. 대신에 잎이도 뭐 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 분변토가 좋은 거는 분변토는 이렇게 짤 구조되어 있어가지고 흙 자체가 가벼워요. 밀도는 있는데 가벼운 흙이라서 이게 분변토가 좋은 거거든요. 이게 밀도는 있지만 가볍기 때문에 통기성도 있고 또 물빠짐도 잘 돼서 이게 식물한테 무리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분변토 하는 거거든요. 저처럼 집에서 분변토 만들려고 지렁이 키워보는 경우도 생기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들어갔죠. 돌아서자마자 금방 때깔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얘들은 저 식물도 마사지가 되는 거지. 지금 보니까 얘들 약간 얼마 전에 제가 좀 분변토를 넣어줬더니 영양과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끝인 느낌이 있죠. 자, 어쨌든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게 화원에서 농장이나 화원에서 잘 자란 그 보스턴 고사리를 구입해 올 때 대충 잎들이 약간 이런 느낌을 풍기잖아요. 지금 보면 분변토를 올려주고 나면은 보면 고사리 색깔이 약간 이렇게 변합니다. 금방 얘는 확실하게 이걸 딱 드러내더라고요. 다른 식물들은 이렇게 빨리 그걸 이 정도로 빨리 표를 안 내는데 얘들은 진짜 분변토를 흙을 올려주면은 금방 펴. 달라집니다. 색 안색이 달라져요. 색깔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안에 루너도 다 덮이고 이 루너가 이렇게 이렇게 저절로 이 작은 루너들이 네, 오늘 영상은 러너 네, 고사리 러너 올라왔을 때 일일이 흙에 심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 위에다가 그 분변도 흙을 좀 잎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충을 좀 해주면은 잎들이 금방 네, 안색이 달라지면서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진초록으로 변하면서 다시 새순을 이렇게 새순이잖아요. 이렇게 잘 올려준다는 거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Thank you.